루트가 필요하고 종교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. 목숨 걸어야 돼.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래 더블이 싸우고 주자파 싸우고 뱀에 싸우고 삼관왕이 좋아. 그래 그런 얘기 자랑해요. 그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누가 그냥 이걸 보는 거예요.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. 다 벌벌 도강간에 가야지. 목숨 걸고 죽어버려야지. 루트가 그냥 됐냐고. 목숨 걸었잖아요. 살려준 거예요, 그게. 그래 성공한 거예요. 루트가 벌벌도 안 갔어. 그러면 실패입니다. 그때 얘기는 지금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, 개혁하자고, 개혁. 달려가자고요.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, 증거. 증거가 뭐냐고, 복음을 증거해야죠. 불 속에 들어간 사람 딱 하나 있어요. 누구예요? 프란시스예요. 애굽 전도가 가지고. 프란시스가 혼자 사는 줄 알고 미인기를 써갖고, 매이쁜 미녀와 갖고, 저기 북신부 침대 있다고. 가자고. 둘이 같이 자자고. 불구덩이 남겨놓고. 내가 불 속에 들어가갖고 타지면 내 죄뜸 안 타지면 당연히 믿으라고. 불구덩이 들어가 버려, 프란시스가. 그래서 프란시스는 못 따라갑니다. 불 속에 안 타죠. 안 타졌어요. 나왔어요. 난리가 난 거예요, 애굽신들이. 그 애굽 신하들이. 그 애굽 그왕 술탄이 술탄에게 믿으라고. 이게 믿고 싶다고. 근데 나 믿으면 우리 신하 나 죽여본다고. 예. 그들이 지금 신왕 하나 되냐고. 그러면서 내가 믿겠다고. 나 여기 기도해줘라. 그리고 와요. 대단해, 대단해. 하나님이 전능하거든요. 아니, 그러면 프란시스는 그 여자 전도교에서 불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 못 오고 있어요.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. 복음 전해야지. 목숨 걸고 전해야지. 불 속에 안 들어가도 찾아가기도 싫고 밥안 먹는데 관심 있게 만나면 할 사람 많습니다, 지금. 어떻게 해서 사람들 구원해야죠. 어떻게 해서. 저는 어르신 진짜 하루의 행복이 네 번째 오전 10시 반부터 이제 안수해 줘. 막병 고치고 뭐 12시 넘어서 그러고 나서 2시 배우고 그렇게 오고 또 저녁시 배우고 새벽에 오고.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영혼답니다. 영혼. 나는 주임을 위해서 죽습니까? 죽냐고. 죽어버려.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무릎 꿇어. 잘못했다고 해. 죽어. 죽으면 부활의 영이 와요. 죽으면 이겨요. 난 날마다 죽느라. 그래서 하나님이 쓰세요. 왜냐하면 주님의 동행은 성령의 역사는 못 바뀌어 죽어. 지금 출석 숫자 이번 주에 딱 보니까 분명히 배가 됐어요. 현재 출석 숫자가 분명히 지금 배가 됐어요. 여러분 지금 1층 지금 거기에 지금 교육관 지금 새가족 많이 부글부글 차요. 11시 예배 때 가보셔요. 야, 너무 그들이 제가 단계 공부하고 있거든요. 그분들 돈안 줘요. 그분들 공부만 해. 이 미역 한번 주고 와요. 돈 주고 만 되거든요. 처음에는 미역 주고 하죠. 지금 그분들이 그리고 지금 모이잖아요. 수가 점점 더 모이네. 어제든 더막차막 가득 차. 그래가지고. 자, 여러분, 이제 물어봤어요. 영접 다 됐는가 다 하는데, 혹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잘 모르겠는 사람, 손들어갈게 다섯 명 들어요. 나머지는 다 살아계야 믿겠다는 거죠. 믿어진다는 거예요. 그, 이제 따로 기도하라고, 당회장씨 오라고 했어요. 10명 와. 이제, 기도받고 싶은 사람. 한 사람 다 기도했는데요. 다 영접됐어요. 한명안 됐더라고, 그 중에.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. 안 됐다고. 나면 다 됐어. 언제 됐다고 하다 기분은 그때 됐다고 영입했다. 됐냐고 이제 자기 확신한 거. 그럼 어제 그 낮에 그 아랍이 성경책도 없는 사람이요 사도신경도 몰라요. 그런 분들이 지금 100% 영접되고 있다. 기적입니다 지금. 그들이 치유받고 있고 벌 받고 있고 수가 늘어나고 있고 날마다 오늘도 지금 이제 1시 11시부터 와막 보고 싶어하고 막 2시 편인데 미래서 막 오고 이게 지금 여기 성이 불이 오고 있는 거예요. 감사합시다. 매일 집회 막 하고 불 떨어지고. 왜요? 주님 일하고 계신 게 분명해요. 절대 사람이 못 합니다.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마지막에 이러면 영혼 결론 영혼 구원하고 전도 오고.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존심 세워드리는 복된 자식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